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채널의 뮤지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주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제가 뭐 일한다고 이제 안 나갔거든요, 어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할일 하고 이제 은행 갔다가 세금 내고 이제 예 그거 한다고 세금 내돈내 돈이 세금 내고 그거 이제 한다고 이제 통장 들고 와서 돈 넣어놓고 왔어요. 아무튼 오늘 어쨌든 이제 세금 낸다고 예 필요한 돈좀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오늘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 앞에 영상 앞에 보이시죠? 이거 자이니 초콜릿 스파이더맨인데 처음 사봤거든요. 저는 이제 좀 영상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거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늘 처음 사봤는데 칼로리가 굉장히 높네요. 네, 칼로리가 거의 이제 칼로리가 꽤 높게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초콜릿 그거니까 213칼로리. 와, 저희 집 막내 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 같이 영상 찍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거 5개 들어간 건데 저도 처음 사본 거라서 스파이더맨밖에 없어서 이게 한 봉지 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봉지 샀는데 안에 제가 뭐가 나올지 좀 정확히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예, 네, 어쨌든 뭐가 나올지 저 정확히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원래 뭐 랜덤이니까 말 그대로 도쿄몬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자율시간 크리스피. 예, 네, 이거 GS 슈퍼에서 600원 주고 한 거고요. 칼로리는 134칼로리 정도 돼요. 하나가. 예. 안에 뭐 들었나 한번 볼까요? 카메라가 자꾸 넘어지네요. 그게 고정을 했는데도 계속 좀 움직이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초콜릿 제품이다 보니까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들어가네요. 어쨌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산 거, 옆에 있는 건데, 숯불구이 맛 도랑크라고, 한성기업에서 만든 배즙 숙성, 이제 배농축액 1.24% 국산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70g짜리인데 칼로리가 150칼로리네. 이거 두개 먹으면 딱밥한 공기 양이네. 이거 두개 먹으면 밥한 공기 양이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GS 슈퍼에서 980원 핫바 하나 980원 주고 샀어요. 뭐 어떻는지 볼까요? 뭐 옥수수 전분 닭고기 뭐 여러 가지 들었네요. 배농축액 뭐 양파 잘안 보이는데요. 끝에 양파라고 돼 있어요. 양파 뭐 이제 숯불 시즈닝 뭐 글루탄산 나트륨인가요? 산후조리제 뭐 소보산 칼륨 보존료 같은 거뭐 에리토브신 나트륨인가요? 뭐 어쨌건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아지산 나트륨 발색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대두, 밀, 뭐, 이렇게 다 들어있네요. 칼로리가 이제 150칼로리. 이거 두개 먹으면은 진짜 밥한 공기 양이네요. 예, 네, 어쨌든, 이건 GS 슈퍼에서 980원 주고 샀어요, 하나.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다 올려놓을게요. 예, 네, 두개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빈츠 과자 자그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탄마트에서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12봉지 들었는데
제가 뭐 많이 돈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이게 한 개당 45칼로리면은 이게 다 먹으면은 535칼로리. 와, 다 먹으면 535칼로리네. 와, 하나당 45칼로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꽤 많네요. 양 많네요. 뭐 뭐든 안 보실까요? 초콜릿 뭐 여러 가지 싹다 들어있네요. 이거는 대부분 아무래도 이것도 초콜릿 제품이다 보니까, 예, 초콜릿으로 만든 과자 그런 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은 1,000원 정도 줬고요. 탑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제가 따로 그것도 더보기란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산게 아니고 이거 수프 후랑크하고요. 이거하고는 이제 저하고 엄마가 돈 못해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돈으로 산게 아니고 이건 에이스 과자인데요. 저희 엄마가 항상 좋아하신 에이스 과자인데, 예, 해트 에이스 과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산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사신 건데 가격이 1,980원 정도 줬어요. 15봉지 드는 건데 원래는 3,600원짜리예요. 이게 원래 이게 여기 4,500원짜리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3,600원 정도에 이제 보통 판매하는 제품인데 세일할 때만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1,980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놓고 있어요. 빈츠 같은 것도 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24개 드는 거 1,920원 정도에 세일할 때만 이제 그렇게 살수 있는 거죠 저도.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북마산 농협 그 하나마트 거기서 산 거고요. 이거 하나당 칼로리가 한 봉지당 130칼로리네. 아무래도 한 봉지당 몇개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당 한 5개? 6개 정도 들어있나요? 뭐 어쨌든 저녁, 예. 저도 이제 커피 찍어 먹을 때 커피랑 같이 먹는 과자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들어갔네요. 거의 웬만한 건다 들어갔다 보면은. 예. 네. 거의 웬만한 건다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건 제가 산게 아니고 저희 엄마 돈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자이니 초콜릿하고 빈츠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깻잎 한 봉지 사고요. 이제 저렴한 거 이제 그 유통기한이 아니고요. 그예 유통기한 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니까 유통기한 다돼 간다고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품질 약간 떨어지는 그런 깻잎인데요. 뭐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그래서 잘 먹었고 오늘 고기 하고 같이 고기는 어제 저희 아빠가 친구 집 가서 아빠 친구분 집에 가서 얻어오신 거예요. 그거 이제 구워서 먹어가지고, 네,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막둥이가 지금 옆에서 문 열어달라고, 잠시만요. 문 열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사정하고 있어요. 엄맹아, 인사해주세요. 오, 아이고, 착하네. 문 열어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줘요. 이러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문또 뜯어요. 저 뜯으려고. 언니 열어줄게. 열어줄게. 아이고 작가네 열어줄게요. 아이고 작가네 열어줄게요. 아이고 작가네 열어줄게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뭘 소개해드릴지 모르겠네요. 뭐제 영상 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같은데 저도 뭐몇 명이든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몇 명이 신청하시는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까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제가 나중에 더보기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요. 빠이. 다음 주에, 다음번에는 뭐 할지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제 다음에 만나요. 네.